무대 중앙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블랙으로 너무나 멋진 모습으로 이제 배우로 첫 발을 내딛는 그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. 먼저 왼쪽부터 시선을 함께해 주실까요? 왼쪽입니다. 소화해내실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. 이어서 중앙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. 통쾌한 대리 복수극까지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또 좋습니다. 네, 약간 서브볼을 하는 것 같죠? 네, 좋습니다. 오, 걸크러시 당당한 매력. 바텐더 윤나나 역할을 맡으셨습니다. 왼쪽도 함께 해주실까요? 왼쪽입니다. 자, 네 분 절치 포즈. 네, 함께. 오, 네네네. 좋습니다, 좋습니다. 그대로 보면서 절친, 우리는 절친이다. 복수를 다 잊었다 하는 포즈로 평상시 느낀 대로 우리 가운데 보시면서 함께 하겠습니다. 오, 좋아요. 하나, 둘. 안녕하세요. 저는 XX에서 윤나나 역을 맡은 하니 또는 아니현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굉장히 떨리고요. 열심히 촬영한 만큼 많은 분들에게 저희 XX가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. 네. 우리 첫 연기 도전으로 알고 있는데 주인공 맡아서 부담도 좀 크실 것 같아요. 어떻게 연기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. 네, 부담감과 또 연기 준비 어떠세요? 우선 XX를 도전하게 된 데에는 나나라는 캐릭터가 저랑 많이 닮아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공감이 갔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. 그리고 주인공으로서 좀 주인공이 어렵더라고요. 주인공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이번에 알았습니다. 어렵죠. 네, 굉장한 책임감과 또 어떤 그런 의무감을 느끼면서 촬영을 했고 무사히 잘 마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옆에 있는 배우분들과 감독님, 작가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.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배우 활동에 전념하시는지 궁금하고요. 또 이제 가수로서는 솔로 데뷔나 또 EXID 활동 재개 가능성도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. 제가 예전 회사와 계약이 끝나고 나서 뭘 해야 할지, 뭘 해야 행복한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음 행보를 정하지 못하고 여행을 떠났어요. 여행을 떠났다가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지고 다시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뭔가를 찾고 싶어서 떠났는데 찾지 못했더라고요. 그러고 나서 이제 좋은 기회로 영화도 찍고 그 다음에 이번에 XX라는 이런 웹드라마도 촬영을 하면서 제가 갖고 있던 질문들에 대한 어느 정도 답을 찾은 것 같아요. 남은 여러 질문들은 앞으로도 계속 찾아가야겠지만 네. 그리고 EXID 활동 같은 경우에는 쉽지가 않더라고요. 회사가 달라지다 보니까 시스템이 뭉치기가 쉽지 않은 시스템이더라고요. 그렇지만 멤버들이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고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맞습니다. 네, 우리 한희 씨 또 안희연 씨답게 또 솔직하고 또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. 네, 또 질문 있는 기자님들은 인터뷰 중간이라도 손을 들어주시면요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조 기자님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 오센 연희성 기자라고 하고요. 아까 한희 씨